여기 좀더 비춰봐. 그러니까 아저씨 말을 정리하자면 좀더 비춰. 버피는 전등이 아니에요! 아무튼 아저씨 말 정리하자면 이거죠?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도시로 왔다, 맞아요?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나? 대충은 안다니까. 이 도시에 네트워크 블랙아웃이 일어났지. 그거 말고는요.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하지, 씨, 이 새끼야! 이 도시 꼬락서니를 봐요, 예? 도시 모든 게 우리 죽이라고 하는데, 씨발. 바닥은 죄다 부서져가지고 이밤을 주전 일어나고, 씨. 멀쩡하면 800도짜리 강철진행이 일어났다, 이거. 어? 뭘 믿고 태평해, 어? 그리고 시민 300만 명이 증발하기도 했지. 고마야, 나는 군인이다. 내가 의견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는 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돼. 너가 뭘 걱정하는지 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넌 정보만 넘겨.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보요? 예? 그래, 정보. 너희 조사팀이 찾아낸 정보. 아, 씨발 튀자. 아, 그 정보 말인데요, 사실.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정보 없어요. 오, 진짜 없네. 뭐가 없어? 정보가? 구조신을 분명 정보 있다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 안 구하러 까먹었지! 애초에 당신이 완전히 잘못 짚었어. 잘못 짚었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니까, 네트워크 블랙아웃 있죠? 단 도시 네트워크가 목적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일 뿐이죠. 설명해. 이 도시. 그만! 그런 설명한 게 아니야! 그럼요? 넌 나 엔지니어가 아니라 결론만 얘기해. 도시의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어요. 아무런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고요. 조사팀을 몇명 보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긴 말 그대로 텅빈 도시니까요.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졌다고? 네, 깨끗하게요. 아, 씨발, 족같다. 돌겠군. 좋아, 그 말이. 너는 이제 이 도시에서 빠져나간다. 네? 네 말이 사실이면 넌더 이상 이 도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위험하기만 할 뿐이다. 아니, 그래도, 어서오세요. 그럼 아저씨는 계획이 뭔데요? 이제부터 그걸 알아내야지. 저 빡대기 새끼. 아저씨,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 왔다 했죠. 그래.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얼마나 믿어도 돼요? 지금 그거 나한테 묻는 거냐? 너 믿고 싶은 만큼 믿어.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오, 씨발. 분명 마음에 안들 거예요. 낚시 좋아해요? 저도 성까지가 어딘지 몰라. 이파세기에는 주둥이, 그러니까 활전 날에만 동력을 공급하는 파워가 따로 있어요. 이 파워를 작동 불능으로 만든다면 갈고리를 분쇄하지 못하고 그네들 입에 낄 거예요. 그대 크레인으로 칵! 잡아당겨서 깡박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어때요? 완벽하죠? 그림이 이렇게 귀엽버척이 그러냐? 그 파워는 어디 있지? 이봐 안해요. 잠깐 잠깐 아저씨 말그 들어요. 제가 대체하는 생각 안 했을까봐요? 결론만 말해. 제 파쇄기는 주기적으로 정밀사로 돌아가요. 그때 파쇄기가 잠깐 온라인이 되거든요. 그때 제가 파쇄기 접속한 다음 파워에 가부가로 걸어서 망가뜨릴게요. 접속? 어떻게? 지금 도시의 네트워크가 전부 먹통이 된거 아니었나? 일본판은 그렇죠. 말고구리 판넬망은 몇몇 회선이 살아있어요. 그쪽으로 우회해서 접근하면 돼요. 우회한다고? 아, 너 해커였군. 해커라뇨? 정보자산 취득 전문가라고 해주세요. 그런 거였지. 역시 해커였어. 평범한 엔진을 이 도시로 파견할 턱이 있나? 파워를 망가뜨리는 건 확실히 할수 있는 건가? 그럼요, 전문가한테 믿고 맡겨봐요. 어떻게 파쇄기가 갈고리를 물게 할 거지? 갈고리만 던진다고 물고기가 나삐겠어요? 떡밥이 있어야죠. 나보고 미끼가 되라? 역시 좀 위험하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아니, 이 들어간다. 시간이 없어. 진짜요? 좋아요? 진짜 하게 될줄 몰랐는데. 아까 한 차례 난동을 피웠으니 파쇄기는 지금 정비소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근처에 마고 네트워크 서버가 있으니까 거기서 파란새끼를 해킹해볼게요. 한번 해보자고요. 저 새끼 나또 죽어가는 거. 아니야, 같이 가네. 저 새끼 뭐야, 꺼져! 오, 귀살아지나? 꺼져! 꺼져. 너도 꺼져. 죽어. 했어요. 뭐이 새끼 뭐야? 씨발 너 때문이잖아. 씨. 어딘가 봐. 이때 가야 되나 봐. 아 갔네. 에이스업턴 시계 좀 바뀌죠. 조금만 기다려요. 저 버세기를 깨우치면 그냥 발로 돈을 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태클 놓지만 그런 파세기를 따박을 꺼낼 수가 없잖아요. 파세기 코어에 블랙박스가 필요한 거라서. 그렇군. 존나 깐깐한 콘드새끼.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곳으로 보내줬나? 에? 잘못이 아니야? 나란 일 하나 할 거가 딱 한정일 뿐이야. 감옥 가는 대신 험한 일이라는 사람들. 잘 아시네요? 맞아요, 거래를 좀 했죠. 무슨 잘못했냐면, 민망해, 진짜. 뭐, 그런 거 물어요? 이것저것 다 하겠어요. 그중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경찰에 잡힌 거. 이게 뭐예요? 영화? 이게 도시에서 빠져나가면 백대령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거 보여주면서 내가 전했다고 해. 네 전과를 지워줄 거다. 어 진심이에요? 그게 돼요? 믿던 말던 네 맘이다. 아씨 사실 저는 어 씨발 깜짝이야! 잠시만요. 어 뭐야? 아직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뭐지? 대역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 데이터 날아가면서 전상망 설정까지 싸그리 초기화된 것 같거든요. 설명해. 아니 그냥 뭘 해야 할지만 말해. 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충돌이 있긴 중쟁이를 전부 끄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 총세 곳에만 있어요. 위치 전송에 내가 다녀와. 저를 나눠서 가요. 아니 넌 여기서 대기한다. 네 왜요? 위험하니까. 같이 가자 그냥. 아니 괜찮아요. 제가 5살 애도 아니고 아까 5살짜리 벌벌 떤 덕에 누구였지? 그때는 머핀이 없었을 때고요. 지금 머핀 있잖아요. 저 괜찮아요. 아유 병신. 됐어 나오자 다녀온다. 여기 남자애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진짜 몇 배요! 잡긴 쳐가세요! 저 무슨 아저씨 딸이라도 돼요? 그 말이 내 말 들어. 자존심 세워 문제가 아니다. 네 계획대로 가기로 하니 사. 너 민간인이 아니라 정보원이야. 네 신변 이상에 누가 나서를 추적하지? 빡대 내 판단을 믿어.
왔어요. 무섭게 말할 건 없잖아요. 채널 열어요. 중계기 위치 전송해드릴게요. 됐다. 후렌즈 챙기면 이 채널로 연락할게요. 그래, 그만하지 마. 이제 바로 연락. 아, 후렌즈만 됐어요. 까먹으셨나 해서. 안 까먹어서 꺼져. 이제는 말할 건 메시지 보내지 마라. 죽을 뻔했어, 방금. 됐어요! 진영원이 꺼졌어요! 부서진 소리 나지 않았어요? 무슨 문제인 거 아니죠? 부쉈어. 지금 꺼질 탔어요! 나 종기 꺼질 때나 큰일이야. 오늘 종기 안, 종기 이대로 무슨 소리인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우리 참 말 받아 신경 쓰니까 정말 쫑아거려. 말 끊어. 딱 제발. 뭐야 방금 뭐야. 오 씨발. 금마리 내 위치 추적하고 있지? 이 문 열 수 있나? 금마리 열고 있거든요. 알려줘 부탁한다. 시간이 없어. 아저씨 배반했다는 얘기 많이 듣죠? 아저씨 부르는 거 알겠어요. 작전이 임무라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엄마 하는 거 웃겨서 하지 마라. 아까 우리 형 해도면 에휴 씨발. 사연을 보고 있습니다. 입 닥쳐. 있지. 안 나오나? 아, 아니네. 이거네. 아유, 씨발, 존나 힘드네. 오. 금마리. 금마리! 아저씨! 금마리, 내가 분명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야겠지. 이 바람도 버티사죠. 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저씨는 잠깐 확인할 게 있다고. 지금 메시지 못 받았어요? 아니 설마 아저씨 통신이 꺼진 거예요? 근데 아저씨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이쪽으로 와봐요. 빨리요. 아 갈 거야. WFD가 안 들린다 어떻게 가. 오 이런 데가 있구나. 없더라고. 이게 다 뭐지? 아까 아저씨 오기 전에 파쇄기 위치를 추적했거든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가 바로 집행명령의 정비소예요. 정비소? 여기 보이질 않는데. 내 말이요! 누가 여기 쓰레기 처리시설 있잖아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희가 안 돼서 마구 내부망을 좀더 뒤져봤거든요? 이게 진짜 유독 화물들이 많죠? 그런데. 도시에는 모든 화물들이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모든 화물의 하역장이 바로 이 쓰레기장이라고요. 하역장? 그럼 네 말은 모든 화물이 쓰레기장에 버려진다고? 네! 몇 번을 확인했어요. 확실해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 테러의 일부인가? 테러요? 뭔? 웬 테러? 아니 아니 마구 내부에서 찾아낸 거예요. 애초부터 모든 화물들이 쓰레기장을 보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도시 기업의 디폴트 설정이라고요. 이 도시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네? 네가 말한 사실은 분명 이상하다. 구린 이유가 분명 숨겨져 있겠지. 하지만 그래서 주변을 둘러봐라. 쥐새끼 하나 수성텅 빈 이 도시를 봐. 난 마고시를 이렇게 만든 후 잡으러 여기 온 거다. 이 도시에 무슨 비닐이 숨겨져 있든 그건 내 바 아니다. 이건 금말이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하지만 저게 뭐지? 위험해! 나만, 왜 나만, 씨발, 나만!
왜 나만 조져요? 아저씨! 높이 더 빨리! 아저씨 정신 차려요! 내손 잡아요! 잡았다! 이게 버틴다고 얘가? 저 로봇 새끼 하나가 이거 버틴다. 어삐 조금만 더 힘을 내봐! 그 말이? 출력을 위한 방법핀! 금로! 왜? 침착하고 내말 들어. 이 아이 뭐가 있지? 아니요? 그왜 물어요? 누나가 썼어. 니 드론을 끌어올린다. 출력이 안 돼. 나저지다. 이 아래 뭐가 있지? 대답해. 파생이요? 파생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물 드론 저도 몰라요. 이상해. 그런 분이 이거 뭐예요? 그레는 이 아래까지 가서 망하나 한가? 크레인이요? 아저씨 설마. 이다 시작전 기억하지? 계획은 그대로 간다. 미쳤어요? 파쇄기 파워는 그대로라고요? 갈고리가 박살 날 거예요. 언제나 방법을 있다. 내려가서 파쇄기 약화시키기 방법을 찾아보아. 약화구나. 그동안 넌 크레인을 준비해야겠나. 하, 그만해! 저 똑바로 쳐라! 이렇게 하는 사람뿐이다. 대답해! 왜? 씨발 꼰대 새끼 저거. 좋아.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절대 노출된 공간에 있지 마. 아저씨, 통신 칠을 켜라. 시끄러.